안녕하세요. 나라의 수준은 지원금, 장려금 똑똑하게 챙겨가기. 5분 특강 오한나 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우리 사업주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직장가입자 사회보험료인 것 같아요. 우리 사대보험이라고 하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이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이 부담을 하는 건데도 우리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리고 근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부담이 적지 않은데 그래서 이런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두루누리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은 우리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와 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4.5%, 4.5%, 총 9%를 부담하고 있죠. 그리고 고용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각각 0.6%, 0.9%. 이게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부담이 꽤 큰데요. 이 부담되는 보험료 중에서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최대 90%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이런 지원 사업에도 지원 요건이 있겠죠. 먼저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소규모, 근로자 수로 판단을 하는데요. 근로자 10인 미만이어야 됩니다. 전년도 평균 근로자 10인 미만이면서 신청하는 달 말일 기준으로도 10인 미만이어야 됩니다. 근데 전년도에 평균 10명 이상 근로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연속해서 3달 동안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장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 근로자 수에는 출산 전후 휴가나 아니면 육아휴직으로 단축 근로를 하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사업장을 판단할 때는 법인은 본사 지사가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각각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등록번호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이고요. 근로자의 월 보수 기준도 있습니다. 월 평균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이어야 되는데요. 보수라는 것은 총급여액을 말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 즉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이나 야간근로수당이나 이런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월 평균 보수라는 것은 우리 연말정산 끝나고 나서 보수총액 신고하시죠. 그 보수총액을 근로한 그 근무 월수로 나눈 것을 월 평균 보수로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90만 원 미만 요건도 충족을 했고 사업장에 근로자 수 10명 기준도 충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지원 사업의 취지,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라고 보는 것인데요. 이 해당 근로자가 재산의 그 과세 표준 합계액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508만 원 이상이거나 참고로 이 금액은 190만 원 곱하기 12달 곱하기 110%예요. 190만 원 기준 여기 안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는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2,280만 원 이상인 자. 2,280만 원도 190만 원 곱하기 12달이에요. 이런 분들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자, Q&A로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두루누리 지원금은 신청의 대상이 되는 그 월에 대한 보험료를 연체 없이 납부한 경우에 그 다음 달에 반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야 할 보험료가 없거나 근로자가 없어서 없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합법적으로 가입하면 지원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가입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험료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 외국인은
우리 사업장 규모 판단할 때는 포함을 또 하게 되고요. 자, 오늘은 우리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5분 특강 원나 세무사였습니다.